이제 아시죠? 오래간만에. 오랜만입니다. 이번엔 제주도다! 신비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문화 탐방기. 지지. 아빠. 내가 가는 모든 촬영지는 나를 싫어하니까. 삼디 새끼.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말해도 안 들릴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정도는 하고 가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모양이 쿨하네. 네? 모양이 쿨해요. 흉측하네 모양이. 이제 아시죠? 오래간만에. 오랜만입니다. 말이 하나도 안 들리셨고. 오래간만이에요. 우리 이제 제주도로 출발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인 해야 되거든요. 탑승수속 잘 제주도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손이 코하고 입 눈 쪽에 안 가도록 네. 조심히 해요. 그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조피디님 출발 전부터 조피디님한테 큰 미안합니다. 집에 간 줄 알았어. 짜인났어. 집에 간 줄 알았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칼을 보여드려야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제자한테 선물 받은 칼이 있는데 그게 기내 반입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조피디님이 칼 하나 붙이러 2층에서 1층 내려가서 20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거 이제 들어가서 보고 오라 해가지고 5분 동안 앉아 있다. 민폐시네요. 참 민폐시네요. 용쌤이 참 민폐시네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도착해서 봅시다. 네.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엄청 피곤한 상태라고. 어제 새벽 5시까지 연구실에서 일을 했고 답변을 달고 6시에 씻고 6시 반에 차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고 현재 한 27, 8시간 정도 못 잔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의 일정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나? 맞죠? 큰일.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간략하게 내가 오늘 무슨 일정 있는지 어차피 얘네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소소하게 한번 줄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원래는 아이언맨에서 기분도 좀 내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눅눅하네요. 기분이 내리자마자 비가 오는. 잠시 후 내가 그렇지 뭐. 그렇죠 뭐. 뭐 우리가 뭐 정상적인 날씨일 때 뭐 간 적이 있나. 어쨌든
아이언맨 차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신에 차 안 바퀴 다 아이언맨인데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라 지금 그냥 구멍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멍 보러 가는 길이고 무슨 구멍인지는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제주도는 구멍 파악하면은 제주도 절반 파악하는 거거든요. 구멍 파악하면은 네. 지금 가는 구멍 파악부터 시작을 해서 현무암도 정신의 구멍이잖아요. 네. 맞죠? 네. 기분이 안 좋네요 다들 지금 보니까. 그 그런 말씀 드리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5시 일어났는데 11시 반 나는 밤샜고 5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뭐 없어요? 여기 다 아이언맨입니다. 네, 다 아이언맨. 아, 아이언맨. 요 키 키도 아이언맨이고. 네. 키도 아이언맨이고. 요 뒤에 여기 삼척에서 유명하시고 니콜라스 케이지 닮으신 저 PD님도 몸이 아이언맨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옛날에 네. 그 마블 캐릭터 영화에 나왔었어요. 어 그래? 예. 네. 고스트 라이더라고. 똥망한 영화 있는데 아... 그만 얘기하죠. 구멍 보기 전에 말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멍구멍 하니까 뭔 구멍인지 쉽죠. 가면은 구멍 3개 있어요. 그 구멍 3개 있는 데를 구멍 혈자 써가지고 삼성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주도의 시작은 삼성혈부터죠. 그래서 삼성혈을 갑니다. 이렇게 가서 제주도 시작은 감귤 아닙니까? 제주도 이제 제주도에서 유명한 그 저기 차 잘 나가네. 네. 봐봐, 삼성 here.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현위치가 지금 여기 13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갈 곳은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자가 그 구멍 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 띵띵띵 이렇게 세 개 구멍이 있잖아요. 그 세 개의 구멍 쪽 1번 쪽으로 가서 그 삼성혈의 그 얽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요런 게 오면은 요런 거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 내가 어차피 들어가서 얘기할 거니까 읽어보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돌담이 많죠. 우리 제주도 지금 계속 다니면서 볼 때 계속 이런 돌담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돌담을 쌓는 이유도 제주도가 바람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요 바람 막으려고 곳곳에 가면 돌담을 굉장히 돌이 많기도 하고 바람을 막기도 하고 이런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죠. 매표소입니다. 요게 삼성혈. 저기 구멍 세 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 진짜 저기 사람 튀어나왔다니까. 어이 여기 사람 튀어나왔다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같이 건장하다고 하고 뭐라고 하노? 그 뭐라고 표현하노? 네? 그 우리 같이 잘생기고 사냥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 세 명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은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을라, 새 을라가 나온 거죠. 여기서 튀어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을라면 애 아니에요? 어? 을라면 애 아니에요? 을라가 아니고 을라.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이렇게 해서 저기서 소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튀어나와서 이제 셋이 함께 뭐 사냥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셋이서 이제 사냥을 열심히 하루 댕기다가 어느 날 이제 얘기 시작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셋이서 사냥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저기 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가 재미없어질라. 배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거기 배에 딱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세 명의 여성분이 타고 있었던 거죠. 세 명의 여성분이
이제 3대 3이잖아요. 결혼각 아닙니까, 여러분? 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하니까 세 명이서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따로 살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오름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털을 잡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양을라가 화살을 쏘았죠.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그 다음에 고을라가 화살을 쏘아서 떨어졌다. 거기 살고 그 다음에 저기 부을라가 화살을 쏘아서 떨어졌다. 그게 이제 1도, 2도, 3도 이렇게 되거든요. 제주시에 보면은 1도동, 2도동, 3도동이라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가 없나요? 재미가 없네요. 가까이 그만. 많이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세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게 탐나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나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에 기본적인 얘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갑시다. 갈까요? 배고파요. 김만복 김밥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밥 먹으러 갑니다. 내가 또 뭐 김밥 사준다고 뭐 이렇게 또 직원들 또 제주도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또 뭐 김밥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실까봐 하는데 김밥 싼 김밥 아닙니다 여러분. 김만복 김밥은 맞죠? 네? 김만복 김밥은 싼 김밥 아니잖아. 김밥 천국 청칭김밥이랑 가격 비슷할 텐데. 닥치시고요. 조피디님은 거의 지금 그거라니까요. 그 분위기 캡틴 아메리카라니까요. 우리 오늘 피디님하고 회의 딱 할 때 조피디님은 어떤 그 어벤져스 캐릭터에 맞출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PD님이 되게 선하고 착하고 힘세고 네. 선하고 착한데 힘세다. 그게 딱 캡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대역을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더 철저히 그게 더 철저히 망했잖아요. 나는 철삭철삭한 게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 스타일이고 나의 철삭거리지 않고 되게 센 애예요 스파이더맨? 아니 고스트라이더.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추천해줄 어벤져스 캐릭터 없어? 오늘이한테? 이게 느낌 딱 느낌 있잖아 딱 봤을 때 느낌 약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내가 어벤져스 캐릭터 몰라. 그 약간 제주 어벤져스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바로 생각나는 게 이게 고스트 뭐 라이더? 네 고스트 라이더 난 스파이더맨. 네 니는? 뭐예요? 할 거 없나? 아이언맨으로 가시죠. 어? 아이언맨 여기가 아이언맨인데 지금 당연히 우리 태우고 있는 게 지금 아이언맨인데 대장 우리 대장 우리 대장 아이언맨인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제주도에 출발할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주도에 잘 도착을 했고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첫 밥을 먹으러 간다. 김만복 김밥을 먹으러 간다. 김밥만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게미였고 요거는 만복이는 김밥? 만복이는 김밥 요거는 이게 뭔 김밥이야? 라면. 이거는 라면. 이건 용석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시 2분